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넣어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자, 1월 23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또 많은 응원과 그리고 많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오전 시간에 진행을 했었는데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하셔서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주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은 자료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유튜브 팀원분들이 훨씬 더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공개방송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채팅창에 저런 얘기들을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질감이랄까, 우리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묘합니다, 요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메가 트렌드 4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2월 13일에 14일, 양일간, 총 6시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저희가 오후 7시에 본방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결국 뭐 녹화 방송이 한달 동안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뭐 녹화 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약바이오 일정에 따른 수혜주 종목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좀더 강한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 함께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밴드, 스마트 밴드 20만원 할인 쿠폰을 이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 밴드 1개월 이용권을 같이 드렸었는데 혜택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밴드 20만원 할인 쿠폰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유튜브로 또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었고 이제 올해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또이 관계자들 입장에서 또 혜택을 제가 최대한 뭐 끊어내는 게뭐 20만 할인 쿠폰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 다시 보기 1개월, 그 홀로서기 3종 세트. 요번까지는 일단은 드립니다.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 그 고점 화살표. 요건 키움 증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전 기법 두 가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원래 한 개씩 기법을 했는데 요번에 두 개의 기법 대신에 했고. 그리고 여기 요 내용은 이번에는 또 다시 드리는데요. 아, 요것도 계속 압박이 들어와요. 일단은 요번에는 제가 고집을 좀 피웠습니다. 요번에 다 드린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총 3번의 교육을 했는데 400명이 좀 400명 좀 넘습니다. 400명 좀 넘게 수강을 신청하셔서 교육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그만큼 사실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원래 한번 교육할 때한 20명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한번할 때마다 100명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하면 이상로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한 뭐 한국 경제 안에서도 뭐 역사를 새로 썼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만큼 퀄리티 높은 교육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요거 교육 조금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 후기 잠깐 보시면 여기 후기 많이 올려놓으셨는데요. 요런 후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 2.7% 하락했고 니케이도 한0.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로 1.8% 급락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중국의 우한 있죠. 이제 후베이성의 우한의 교통편을 지금 전면적으로 폐쇄시켰어요. 상당히 강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폐쇄했다 하면 난리 나죠.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교통편을 전부 다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중국 증시 크게 급락 마감을 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그에 따른 영향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도 지금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선방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환율이 원래도 1160원 초반대, 1150원 후반대였는데 오늘 1168원까지 또다시 한번 올라갔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또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자, 1번 잠깐 보면 글로벌 덮친 우한 폐렴. 미국은 오늘 반영 하나? 라는 거죠. 오늘 일단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자,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자, 그냥 조금 올랐다가 조금 빠졌어요. 그죠?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음봉 캔들만 띄었고 강보합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같은 경우에도 0.8% 엄청 올랐다가 장중 1.8%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쉬어갈 수 있죠. 오늘. 왜냐하면 일단 한번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쉬어갈 수 있는 조금 조정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조치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교통편을 전체적으로 폐쇄했다고 할 정도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오늘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내일은 오늘 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24일부터 휴장이거든요. 내일부터 휴장이죠. 24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가 24일하고 27일날 휴장이고요. 그리고 홍콩이 27일, 28일 휴장입니다. 홍콩 증시만 내일 열리죠. 일본은 쉬는 날 없고요. 이걸 본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휴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지금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중국 한번 꾸준히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우한 폐렴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주도주가 조금씩 바뀌면 또 확정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말 2초 정도 보고 있는데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연휴가 길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홍콩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모두 다 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오후장에서 일부 차익 매물도 나타나는 부분이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가족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던 것이 원래 저는 어제 빠질 거라 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200포인트 말씀드렸었고, 2200포인트가 좀 열어놓자. 여기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어제 곧장 반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여전히 한 2200포인트까지 좀 열어놓아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 포인트고요. 마찬가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65, 670이거든요. 한요 정도? 앞에 있던 갭 정도? 그 정도는 좀 열어놓고 대응하자. 지금은. 그 부분까지 함께 지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3번. 현대차 환율 효과, 부품주 같이 오른다. 자, 어제도 현대차를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 뉴스가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는 것은 현대차 GV80 난리 났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GV80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GV80은 언제 출시를 했죠? 응? GV80이 언제 출시했죠? 그 후반에 지금 출시를 했거든요. GV80이. 지금 이제 뭐 계약자 수가 늘어나는 거고, 아직까지 찍어서 나온 거는 몇대안 되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고? 그것은
뻥이죠, 뻥. 거짓말이죠. 그거는 너무 현대차를 좋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환율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죠. 환율이라는 부분이. 이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기아차나 현대차 환율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에 이때까지 나왔던 기사들 보시면, 환율 환경이에요. 한국 경제. 환율 10원대 현대기아차 영업이익 2천억 감소. 기아차 10원당 영업이익 5% 증가. 환율 10원 하락한 매출액 4,200억 감소. 이건 다 뽕이야? 이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번에는 환율 때문에 올랐다 봐야 되죠. 환율 때문에. 그 분석 자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김연기구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 환율 같이 보시면, 2019년도, 2018년도 말에 환율이 얼마입니까? 밴드가? 1120원, 1110원이에요. 이번 4분기 환율 얼마예요? 밴드가? 1180원, 1170원입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60원 올랐어요. 적게 잡아도 50원입니다. 50원, 60원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율이 이만큼 올랐는데, 환율이 이만큼 올랐으면,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환율 밴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 추이와 같이 보시면, 자, 결국에는 2018년도, 2019년도 초에 빠졌던 환율이 1110원 밴드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자, 이런 부분 자체로 감안을 해서 봐야 됩니다. 기아차 잠깐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환율이 1110원까지 내려갔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반등 나왔잖아요. 그냥 지금 이런 기아차는 현대차는 일정 부분 바닥 나왔다고 봐야겠죠? 환율만 안 빠진다면. 그러면 신차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제한적이고, 대신에 거기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주가에 영향을 줬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판매는 아직까지도 부진하겠죠. 왜냐? 상대적으로 일본이 뒤처진 부분이 있어요. 글로벌적인 점유율 자체는 쉽게 올리기 힘들어요, 사실. 국가적 인지도도 있고, 브랜드별 인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아차나 현대차에 대한 반등 자체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품주들한테도 그 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뭐라 했습니까? 서현이와나 아니면 화신 같은 종목군들 반등 나올 수 있다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뽑아내잖아요, 그죠? 오늘 뽑아내지 않습니까? 자, 화신을 9% 뽑아냈고, 마찬가지로 서현이와 장중에 오늘 20%가 올랐어요. 20%가. 오늘 오르면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겠다, 그죠? 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한온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반등 넣을 수 있겠죠? 넣을 수 있겠죠? 자동차주 안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좀 봐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대공업, 이런 것들이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건 시가총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오늘 성우 하이텍. 그죠? 이런 것도 뽑아내죠. 일지테크. 지금 부품주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잡주도 바뀔 수 있어요. 잡주들도 조금씩 주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만도 다들 아시죠? 만도.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꾸준히 좀 눈여겨보자. 지금 자동차주들 주가가 바뀔 수 있다. 환율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테슬라에 대한 신고가, 2차 전지 테슬라 수혜주 더 간다. 자, 테슬라가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갑니다. 무서울 정도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오늘도 다시 한번더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자, 테슬라가 오늘 4% 올랐어요. 4%가. 자, 주가 보세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진짜 미국 증시는 할 맛 나겠다, 그죠?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장기 투자가 답이에요, 미국 증시는. 네? 우리나라는 달라요. 네?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테슬라에 대한 주가 반등은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도 함께 이어질 수 있다. 테슬라 관련주들 있겠죠. 뭐 2차 전지라든지, 그죠? 또는 우리가 지금 MS 오토텍 이런 부품 공급했던 업체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자, 여기에서 대장주를 골라봐야 돼. 대장주를. 그러면 대장주라는 것은 조정폭을 적게 준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조정폭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쉬지 않고 올랐는데 그 다음 조정폭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나, 그죠? 또는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다 조정폭이 상당히 심했다는 거죠. 그냥 지금 삼성 SDI가 지금 대장주로 봐야 된다. 지금 테슬라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어질 때마다 이 삼성 SDI에 대한 반등도 나타날 수 있다. 요게 지금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서 가파르게 빠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꾸준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반등은 언제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어제 시간에 그리고 이틀 전에 밤에 공개 방송 통해서 2003년에 있던 사스와 지금의 우한 폐렴 관련주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기억나시죠? 영상. 거기에서 화장품주가 빠질 수 있다 했죠. 왜? 입국자 수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미리 알았다면, 그냥 이미 이익 실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시 한번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반등 나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교통까지 폐쇄할 정도면 이것은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무작정 그냥 이제 많이 빠졌다.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조금 힘들다는 거죠. 자, 오히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이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적은 거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정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 아모레퍼시픽 월봉 잠깐 보면, 자, 10년간의 평균 주가 125일선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지금 멈춘 거예요. 그죠? 왜 멈췄습니까? 요번 우한 폐렴 관련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쉬어갈 수 있어요. 요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태가. 지금은 잠정적으로 이런 화장품주들은 한동안 접근하지 말자. 자, 요럴 때 세력들이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일부러 호재를 한번 터뜨릴 수 있어요. 자기들 팔려고. 그러니까 호재를 던지면서 한번 급등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주가 갑작스럽게 엄청 빠질 수 있거든요. 요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페이크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력들 요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어요. 요런 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꼭 조심하십시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우리가 화요일장, 화요일날이죠. 그때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익 THK. 자, 삼익 THK 방송에서 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자동화 기기 업체인데, 이런 것들이 꾸준한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걸 이상내 상상 이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삼익 THK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화 장비 관련해서 OLED 장비에도 이 자동화 기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리고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도 이 기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한번 보시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TSE. TSE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인데 오늘 또다시 또 신고가를 갔거든요. 저번 2만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관련해서 국산화 키워드 가지고 있죠. 자, 와이엔테와 위메이드.
자, 와이엔텍도 지금 신고가 가고 있죠. 지금 이게 느려서 그렇지, 폐기물 쓰레기 관련주들이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지금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제일 저렴해요. 2천억이고, 자, 인선이엔티 볼까요? 3천억입니다. 그 코엔텍 4,500억입니다. 규모 자체가 와인텍이 뒤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얘네들이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와인텍이 저렴하게 판단되고 있다고 봐요. 최소 12,000원이 했는데 12,000원 넘을 것 같고 한 15,000원까지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번 시가총액 3,000억이다. 주식 수가 182,000,000. 그한 16,000원 나와줘야 되겠네. 16,000원. 16,000원 정도. 16,000원 맞나? 16,000원 맞네요.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것 같다. 1차 한 15,000원에서 한 14,500, 15,000원? 15,000원! 자, 기분 좋다.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는 지금 여기 120으로서는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요게 10년간 이평선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위메이드도 지금 요 자리를 사수를 한번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한 35,000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대다. 얘네들이 10년 동안 꽁으로 친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지금까지 성과를 보였었고, 그 성과에 의해서 주가도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메가트렌드 4기 교육 2월 13일에 14일 오후 7시 총 6시간 분량이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천주 있고요. 그리고 밴드, 스마트 밴드 20만 원 할인 쿠폰, 교육 다시 보기 1개월, 폴로 서기 3종 세트, 요번에 한번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전 기법 두 가지. 곧장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주 매매 방법 한 개, 그 중소형주 한 개. 그냥 시답지 않은 검색기보다는 확실한 기법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해서 기법, 요번에는 원래는 한 개씩 했었는데, 요번에 두 가지 다 드리니까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기록 이어가야죠. 자, 지금까지 3기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 신청하셨고, 또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좀더질 좋은 교육 준비했으니까, 교육 관심 있으신 분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휴 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요. 갔다 와서 저하고 함께 좋은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설 보내고, 28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